국방부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9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태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육군회관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9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 분야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협회, 국방부, 방사청 등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방산 수출 여기에 핵심은 업체라고 봅니다. 업체라고 보고 당연히 뭐 업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저를 감사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국방부가 주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업체를 지원하고 수출 이후에도 여러 지원을 통해 포스트 세일즈를 강화하며 기존의 소극적인 국방 R&D를 넘어 보다 도전적인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산 수출 권역별로 지역을 구체화해 진행했으며 유럽 지역 방산 수출 관련 업체들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하고 국방부의 유럽 지역 방산 수출 중점 지원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방산 업체들을 대표해 세계 방산 선진국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방산업계가 원팀이 되어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듣고 바로 현장에서 즉답을 해주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생산적인 간담회가 우리 K-방산의 위상을 그리고 우리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아주 보장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방산업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방산 수출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광입니다.